얼어붙은 메라툰 2부. 와, 돌았어! 이제 놀아볼까! 이미 늦었어. 조각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 미안, 너희 얼굴이. 나가서 좀 살펴볼게. 이거 안 좋은데? 햇볼 부분에 대형 온열 장치를 설치했어. 여신상은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있어. 금속이 산산조각 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위험해. 이 정도 열을 견디는 금속은 없어. 메탈리온도 마찬가지야. 내가 올라갈게. 올라가서 저 장치를 끄겠어. 나도 같이 가. 어, 안 돼,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하자. 넌 사람들을 대피시켜.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난 장치를 맡을게. 어, 알았어. 응. 올라가면 조심해야 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시그마 그룹이 여러분의 겨울 우울증을 날려드릴 겁니다. 셋, 둘, 하나! 시그마 파이팅! 잘한다!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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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려고? 여긴 제한구역이야. 잘 가라. 제발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금방 나올게요. 절대 안 돼! 우리한테는 안 먹히니까 어서 가라고. 요즘 애들은 못 말린다니까. 그러게 내 말이. 근데 애를 출입구 쪽으로 던지면 어떡해? 햄마 앞서서. 이 유니폼 입고 뛰는 거 진짜 싫은데! 야 꼬맹이! 너 거기 앉아! 생쥐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네. 시그마 기념품 원하시는 분? 두 개만 줘요. 우리 애들한테 갖다 주게요. 다들 어서 피하세요! 시그마의 온열장치 때문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섬을 너무 빨리 데우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정신 차려, 꼬마야. 네가 말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법이야.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고. 좋아,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줄 수밖에. 올라가면 안 돼! 해를 멈춰, 제발! 좋아요! 아주 인상적이군. 꼬마치고 아주 제법이란 말이지. 당장 기계를 멈춰요. 너무 위험하다고요. 자유의 여신상이 파괴될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조각상일 뿐인데. 말해봤자 안 통하네. 그럼 내가 직접 끌 수밖에.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아래, 안 돼. 하면 안 돼. 어, 이거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다음이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다! 아, 증거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어? 아! 눈이다!
범위가 했는데 장치 껐어. 에치.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추워졌잖아요. 너무 덥더니 또 눈이 내리잖아. 당신들 지금 장난해? 그럴 리가요. 시스템에 살짝 문제가 생겼나 봐요. 저기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좋았어, 속이 다 시원하네. 꼬맹이,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지. 얌전히 나랑 시그마 본부로 가줘야겠다. 야, 새로운 로봇이잖아. 시그마는 잠도 없나? 그냥 어떻게 매번 새로운 걸 만들지? 아르덴타비스, 얼마나 남았어? 곧 도착해. 도망쳐주시지. 도망갈 데가 없을 텐데. 새로운 로봇을 만들면 뭐해? 쫓아오지도 못하잖아. 아, 사정거리가 얼마인 거지? 비행 엔진이 멈췄어. 비상 착륙하는 수밖에 없겠어. 저기 봐봐, 새 로봇이 말썽인데. 모두 없이 주나. 얼음 위에서도 끄떡없네. 강력한 공격까지. 누군가 다치겠어. 아마도 나겠지. 걱정 마, 범아. 우리가 그렇게 놔둘 리 없잖아.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겠어. 자, 자. 원시적인 메탈리온은 이 공장 로봇의 상대가 안 돼. 이건 한마디로 예술 작품이거든. 괜히 힘 빼지 말고 항복하시지. 아니면 계속 중쳐야 할 거야. 잘난 척하길. 그냥 항복하는 게 어때? 우리가 한 팀이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 얘들아, 치아! 자자자자자! 포기하면 안 돼. 어서 일어나. 우리 사전에 항복은 없어. 동감이야. 회전에는 회전이지. 끝내버려. 출!
어? 어? 나무야, 내가 따뜻하게 지켜줄게. 우리 대장 나무사랑 진짜 대단하다. 뭐 싹이나 쏘? 어? 새 묘목을 얻은 거야. 우와! 대장 덕분에 살았네! 대장이 옳았어. 나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나무를 보호해야 돼. 절대 얼리면 안 돼. 얘들아, 잘했어. 자유의 여신상이 무사하더라. 훌륭해. 하지만 아직 축하하긴 일로. 아키오스를 복원해야 하니까. 복원이 오래 걸릴수록 기온은 더 나빠질 거야. 지구의 운명과 모든 생명의 운명이 너희 손에 달렸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